이번 연말 쇼핑 시즌은요, 선진국 경기와 민감도가 큰 전기전자 업종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 어떨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그 전미 소매협회는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의 소매 판매액이 3.6에서 4.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3.6%라든지 5년간 평균 3.5%와 비교하면 대등하거나 상회하는 긍정적인 전망치입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억제, 순자산 증가 등에 기반한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고 그만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됐고요.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추수감사절 덕도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는데요. 특히 이번 쇼핑 시즌 전기전자 업종이 긍정적일 것이다. 연구위원님께서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그 IT 업종은 선진국 경기와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그 연말 쇼핑 시즌에 TV 및 모바일 기기의 판매 호조로 이어질 것이고 원활한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다시 재고 재축적의 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양호한 성과가 이어지고 나면 다음에는 1분기 아이폰 10향으로 이월된 부품 출하가 집중되고 갤럭시 S9향 부품 출하 및 사양 고도화 등의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성과 그리고 국내 IT 업종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한번 저희가 그 차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의 판매액 증가율과 그 11월, 12월 두 달간의 국내 IT 업종 주가의 상대 수익률이 밀접한 연동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즉, 연말 미국 소비가 좋았을 때 그 IT 업종 주가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그 금융위기 이후를 보게 되면 2009년부터 8년간에 있어서 그 6차례는 11월, 12월 동안 IT 업종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반으로 지금 시점에 IT 업종 비중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연말 쇼핑 시즌을 바라볼 때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IT 기업이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죠. 예,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본다면 최근 수년간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프로모션 기간이 분산된 영향으로 인해서 막상 추수감사절 주말에 쇼핑 집중되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나올 주말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연말까지의 소비 동향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TV 업계는 UHD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는 한편 초프리미엄인 OLED와 QLED도 정가 대비 30에서 40% 할인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 할인에 인색한 애플도 아이폰 A 시리즈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200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과 시장의 관심은 아이폰10의 판매 동향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기 등의 종목을 비중 확대하는 것도 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과 LG전자, 삼성전기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국 연말 쇼핑 시즌 전망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매력도까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